월요일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야구 한잔 어떠신가요? 편안하고 유쾌한 야구 이야기 정세영, 이혜진의 야구 한잔 시작합니다. 문화일보 정세영 기자,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두 분이 뭐 얼굴에 지금 아직도 땀이 식지 않았어요. 이 가을 야구 현장 취재로 엄청 바쁘시죠? 저는 그렇죠. 지금 현재까지 전 경기를 다 지켜보고 있는데 이게 제가 석간지를 다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야구 경기에서 이제 보통 퇴근하면 12시가 넘더라고요. 거기에 아침에 이제 6시에 일어나서 이 기사를 쓰는 이 고된 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석간지 기자들은 또 그런 또. 맞습니다. 저희는 낮에 신문이 나가니까 아침 새벽에 이제 기사를 써야 됩니다. 아침에 조간이니까 조간신문이 더 힘들 줄 알았더니. 아니, 저희도 힘듭니다. 아, 예? 아, 조간이신가요? 그럼요. 아니, 근데 뭐 석간 분들 너무 힘드신데 저희도 일단 기본적으로 일정 자체가 굉장히 좀 빡빡하게 돌아간 데다가 좀 경기가 좀 늦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그리고 조금 슬픈 일인데 저는 지금 담당 팀들이 모두 지금 탈락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포스트 시즌을 챙기면서 쉬고 있는 우리 담당 팀들도 예. 좀 계속 쫓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군요. 네. 담당 팀이 어떻게 되죠? SSG 하나 롯데입니다. 파이팅! 파이팅! 다음 시즌에 파이팅! 바빠지시길 바랍니다. 아, 두 분도 그렇지만 또 오늘 굉장히 추운 날씨잖아요. 네, 네. 아우, 날씨가 막 비바람 불고 으슬으슬 추운데 선수들은 네. 정말 날씨 때문에 힘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부쩍 춥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감기 조심을 한다고 선수들이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네. 더그아웃에는 이제 난로가 이제 등장해 있는 상태고 사실 감기에 걸리면 열이 날 수가 있어서 이렇게 되면 또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되고 선수단 전체가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수단 건강 관리를 최우선 동목으로 지금 포스트 시즌에 올라간 팀들이 데뷔하고 있습니다. 보통 날로 쬐면서 하는 시즌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근데 그것도 아니고 아직도 야구를 하고 있으니 맞습니다. 올해, 겨울 야구 그러니까 올해 일정이 이렇게 뒤로 미뤄졌는데 게다가 날씨까지 추워서 좀 네. 걱정이 많습니다. 이제 플레이오프와 한국 시리즈만 남았는데요. 가을 야구 느낌은 그래도 이 관중들이 꽉 들어차고 그리고 그 있지 않습니까? 투수 던질 때 그 쿵쾅쿵쾅 북수. 네, 그리고 예. 타자들한테 그만 응원의 그 음악, 예. 예, 고유 음악들 틀어줬을 때, 이제 좀 야구장 같은데. 막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네, 저 역시도 오랜만에 정말 야구장이 좀 북적북적한 걸 보니까 좀 느낌이 새롭더라고요. 일례로 야구장 내 그 각종 상점들도 다 다시 문을 맞아요. 열었거든요. 맞네요. 길게 줄을 서 있는 모습 자체가 저는 예. 굉장히 또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뭐 상징적인 장면도 나왔는데요. 두산과 LG의 준 플레이오프 3차전 같은 경우에는 23,800명 만원 관중이 들어왔습니다. 프로야구 경기에 만원 관중이 운집한 것은 2019년 10월 26일 두산과 KT 한국시리즈 4차전 이후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면서 조금씩 예전의 열기를 되찾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재밌는 장면을 봤는데 네네. 어떤 이제 지인이 야구장에 오셨는데요. 네. 회를 사오고 오셨더라고요. 예. 야구장은 보통 치킨인데 네. 그만큼 내가 지금 오늘 야구를 보면서 맛있는 회를 보면서 예. 내 맥주를 먹겠다는 이 굳은 아하. 의지. 이거 너무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원래 야구장 하면 못 먹게 돼 있는데 위드 코로나로 바뀌면서 야구장에서 치킨도 먹고 회도 먹고 다양한 음식을 먹으면서 응원하는 모습이 이야, 이제 진짜 야구 그분은 같은 야구가 됐다. 네. 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야, 정말 그분은 완전 날로 드셨네요. 예. 어쨌든 뭐 등 돌렸던 팬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야구에. 근데 이제 다시 좀 살아나고 있는 약간 긍정적인 현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지표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모바일 중계 같은데요. 엠포털 사이트 경우에는 한 경기 접속자가 평균적으로 지금 400만 명 이상이 들어왔다 그러고요. 동접은 500만 이상이 찍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동접이. 네, 그 정도로 이제 인기가 모바일에서는 상당히 이제 체감이 되고요. 각종 게시판 같은 경우에도 모두 활성화가 되고 지금 경기장에 오는 야구 팬들 또 분위기도 그렇고 야구 인기가 다시 재점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예. 벌써라고 하면 좀 죄송하지만 네. 예.
와일드카드 준플레이오프 끝나고 이제 플레이오프까지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삼성과 두산의 플레이오프가 시작이 됩니다. 준플레이오프와 마찬가지로 이번 플레이오프 또한 3전 2선승제로 진행이 됩니다. 1차전은 대구에서, 이튿날 펼쳐지는 2차전은 잠실에서 열리게 됩니다. 3차전은 12일 대구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비수도권에서 가을야구가 열리는 것도 정말로 오랜만인데요. 2018년 이후 3년 만입니다. 그동안은 좀 수도권 팀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NC가 정규리그 우승을 했지만 한국시리즈가 고척돔에서 열리면서 수도권에서만 열린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두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맞습니다. 5위 밖으로 떨어졌다가 네. 좀 가능성이 없다. 7위까지 갔죠. 예, 네. 정세현 기자나 이해진 기자나 두산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 키움과 SSG가 죄송합니다. 올라갈 거라고 했는데 두산이 이상하게 좀 날씨가 추워지면 잘하나요? 아니면 그 진짜, 예. 단기전에 강한 건지 진짜 뭐 말로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다들 그 얘기를 많이 하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안다는 말처럼 가을 베어스는 진짜 야구를 즐기는 팀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와일드카드에서 일단 키움을 2승 1패로 따돌렸고 LG와의 준피오도 절대 열세라는 평가 속에서도 2승 1패를 따냈습니다. 이게 저는 감독의 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김태형 감독 성적을 보니까요. 네. 일단 김태형 감독이 포스트 시즌 승률이 6할 3푼 5리입니다. 그러니까 33승 19패인데 이게 역대, 그러니까 역대. 30년 프로야구 역사, 40년 프로야구 역사상 피오 승률 1위입니다. 포스트 시즌. 그 정도. 김태형 감독이 진짜 그 투수 교체, 뭐 타적 교체, 모든 게 막 신이 들렸다고 하죠. 뭐 예. 교체하는 것마다 적중하는 모습들이 김태형 감독의 힘도 이 두산 야구가 가을에 잘하는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그러니까 해봤습니다. 뭐 역대 레전드급 감독들도 그 성능도 안 됩니다. 예. 뭐 김웅용 감독이 감독, 뭐 예. 김웅용 감독도 안 됩니다. 선동열, 예, 예. 김영덕, 백인천 안 됩니다. 안. 예. 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승률이 높은 팀 감독. 로켓도 그렇고 미란다도 그렇고 두산에 지금 외국인 투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프로야구에서 포스트 시즌과 같은 단기전은 선발 투수의 비중이 크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하는데요. 두산이 이 공식을 완전히 깨 부수는 모습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두산은 웨인 원투 펀치가 모두 전력에서 이탈을 해 있습니다. 정말 선발 로테이션을 짜는 일부터가 좀 만만치 않았는데요. 최원준, 곽빈, 김민규 선수 등 좀 상대적으로 젊은 선수들 위주로 꾸밀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실제로 와일드카드 결정전 두 경기 또 준 플레이오프 세 경기를 치르는 동안 5이닝을 채우고 내려간 선발 투수는 준 플레이오프 1차전에 나선 최원준 선수가 유일합니다. 세 명에서 선발을 꾸려가다 보니 뭐 4일 휴식도 뭐 기본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요. 네. 지금 일단 준 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가 3전 2 선승제로 치러지는 것이 그나마 두산으로서는 좀 다행히 그런 점입니다. 사실 저는 키움 히어로스가 뭔가 네. 역사를 쓸 줄 알았어요. 아, 없애 되나 보다. 네, 아, 5위가 4위 꺾고 준피오 가고 이렇게 좀 왜냐하면 이정우란 선수도 있고 네. 뭐 타선이 폭발하면 아주 무서운 팀이잖아요. 맞습니다. 박병호 선수도 있었고요. 실제로 11월 1일 포스트 시즌 첫 경기에서 키움이 두산이 승리를 거둡니다. 아, 역시 안유진 선수. 최고 구속이 제가 정면발 찍힌 거 봤을 때 157km. 157이요. 그게 109가 넘었는데 154가 찍히는 거 보고 깜짝깜짝 놀랐는데 안희진 선수가 6.1이닝 예. 2실점으로 완벽 호투를 했고 또 중심 타자였던 이종우, 박병호 선수가 2타점씩을 올리며 1차전은 승리했는데요. 하지만 2차전에서 두산이 방망이가 폭발합니다. 네. 16대 8로 이겼는데 네. 이 16점이 와일드카드 결정전 사상 최다 득점. 뭐 그다음에 뭐 타자들 안타 개수부터 해 가지고 각종 팀 타격 기록이 다 갈아치워졌어요. 두산이 그만큼 방망이가 폭발하면서 네. 이제 키움을 따돌리고 준플레이오프까지 이어갔고 또 준플레이오프에서도 그 기세가 이어지게 됩니다. 방망이가 거의 뭐 이제 다듬이질 수준으로 나다닥 딱딱딱딱딱 했죠. 저희가 이제 우스갯소리 이제 그만 좀 쳐. 그만 좀 쳐. 네, 좀 그런 얘기까지 할 네. 정도였습니다. 기자실에서. 이 와일드카드 2차전 승리의 기세가 이렇게 쭉 간 건가요? 혹시? 뭐 아무래도 좋은 흐름 속에서 LG를 만났던 것은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운드에 좀 물음표가 붙어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이럴 때 어떤 식으로 좀 뚫고 나갈 수 있는지 선수들 스스로도 좀 깨닫는 부분이었을 것 같고요. 뭐 자신감이야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형 감독도 그렇고 뭐 김재환 등 베테랑 선수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던 것이 즐기자였거든요. 네. 1차 관문인 와일드카드를 통과하면서 조금 더 부담감을 내려놓고 정말로 즐기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가 네. 두산에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만 재물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 3차전 직관하고 오신 LG 팬들이 네. 참 그 SNS에 글들을 많이 네,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그렇죠. 분석글들. 분석글들. 네, 분석글들 막 너희는 질 수밖에 없다. 아. 그런 정신력으로 막 이러면서 질타를 네. 좀 하시더라고요. 네. 유광잠바 이틀밖에 못 입었다. 네. 어떻습니까? 그 두산만 만나면 약해지는 건가요? 특히 가을 무대에서는 특히 그런데요. 총 6번, 올해까지 6번 만났는데 4승 2패로 두산이 이기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LG의 가장 마지막 승리가 1998년 1900이요? 1900? 1998년 준플레이오프. 이때 LG가 2승으로 예, 2승을 먼저 따내면서 두산을 제압했는데 이후 2000년대 들어서는 한 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그래서 예. 23년 만에 예, 이기나라는 이제 이길까라는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올해도 역시 LG가 두산을 잡진 못했습니다. 일단 뭐 1차전에서 너무 좀 힘없이 예, 졌고요. 네. 뭐 2차전은 또 많은 점수를 이겼어요. 균형을 맞춰서 3차전 볼만하겠다 네. 했는데 아, 안타깝게 됐습니다. 아, 준플레이오프 MVP는 두산의 정수빈 선수가 뽑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정수빈 선수가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승부가 결정날 3차전에서 두 차례 호수비, 아, 다이빙 캐치 두 차례로 상대의 기세를 완전히 꺾어버렸고 또 타선에서도 5회 싹쓸이 만루에서 싹쓸이 3타점 적시타 3루타를 터트리면서 정수빈 선수가 활약을 했고요. 정수빈 선수가 이번 LG와의 준플레이오프에서 타율이 4할, 예, 7개의 타점을 올리면서 뭐 정수빈 선수가 받을 수밖에 없는 이번 준플레이오프 MVP였습니다. 네. 또 어떤 선수의 활약을 짚어보면 좋을까요? 저는 이영하 선수를 좀 꼽고 싶은데 사실상 두산이 지금 불펜 야구로 경기를 좀 치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 중심에 이영하 선수가 있다고 봅니다. 두산이 포스트 시즌 5경기를 치르는 동안 4경기에 나섰습니다. LG와의 준플레이오프 3차전에선 4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데일리 MVP에까지 선정이 됐거든요. 사실 지금 100% 컨디션은 아닌 듯합니다. 네. 아무래도 좀 정규 시즌 막판부터 쌓인 피로의 여파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힘든 일정 속에서도 이영하 선수는 내가 시즌 초반부터 잘했다면 팀이 와일드카드 결정전이나 준플레이오프를 치르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하면서 조금이라도 만회하자는 마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이게 야구라는 게요. 네. 시리즈가 이제 다음 시리즈가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하다 보니 네. 플레이오프도 있고 한국 시리즈도 있으니 네. 아껴야 될 자산이 또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LG 같은 경우는 정말 필승 불펜 네. 정우영 고우석은 쓰지도 못하고 맞습니다. 네, 안타깝게 예. 김유식 선수가 또 두 번 나오면서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두산과 삼성, 삼성과 두산의 플레이오프가 성사가 됐습니다. 삼성이 불리할까요? 두산이 불리할까요? 일단은 정규리그를 2위로 마친 삼성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일단 두산은 와일드카드 결정전 준플레이오프를 치르는 동안 좀 삼성이 좀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는 점이 좀 커 보이고요. 또 약간 객관적인 지표에서도 조금 앞서지 않나 싶은 점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마운드가 좀 탄탄해요. 선발진만 보더라도 뷰캐넌, 원태인, 백정현 선수 등 10승 투수들이 3신이나 야, 됩니다. 네. 또 불펜진도 돌부처 오승환 선수를 중심으로 좀 짜임새 있게 구성이 돼 있고 또 선발 자원으로 뛰었던 최채영 선수가 불펜으로 옮기면서 또 자원도 조금 더 풍부해졌습니다. 여기 타선도 만만치 않은데요. 뭐 호세 피렐라, 오재일, 구자욱, 강민호 선수 등 언제든 한 방을 때려낼 수 있는 이들이 포진돼 있습니다. 저는 이게 오전 3선승제면 삼성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하지만 이게 3전 2선승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이 너무 빡빡해서. 그래서 예. 첫 경기를 만약에 두산이 잡으면 진짜 모르겠다. 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첫 경기에 그래서 삼성은 모든 걸 다 걸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 같은 경우에는 만만하게 볼 수 없는 게 허경민 선수의 타율이 3할 3푼 3리 또 박건우 선수가 4할 1푼 7리로 지금 점점 올라오고 있고 또 김재환 선수가요. 대구에서 2016년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가 개장했는데 그 이후에 대구에서 홈런을 때리는 게 14개. 14개나 타점이 거구나. 40개가 넘습니다. 40타점. 예. 42타점인가 그래요. 어머, 그래서 무섭다. 두산이 1차전을 잡으면 이 방망이 기세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1차전이 결국 1차전 다는 팀이 이길 것 같아요. 1차전 그래서 선발 투수는 어떻게 됩니까? 두둥. 1차전 선발 투수는 일단 두산에서는 최원준 선수가 나오고 삼성에서는 뷰캐넌 선수가 나오는데요. 최원준 선수가 올해 두산전 삼성전 성적을 보니까요. 4경기에 선발 등판했고 3승을 챙겼는데 평균 자책점이 0.36. 0.36. 뭐 거의 뭐 25이닝을 던지는 동안 1실점만 한 이 짠물 피칭을 선보여서 두 경기에 한 점 졌다고요. 두 경기도 아니에요. 거의 한 세 경기. 세 경기 한 점 되죠. 예. 네. 근데 부케네 선수는 뭐 올해
최고의 리그의 최고의 외국인 투수였지만 두산전에서는 또 부진했어요. 1승 1패 평균 자책점이 8.00인데 가장 최근 득판에서는 6이닝 3실점 퀄리티 스타트를 한 게 또 있습니다. 야, 어떻게 될까요? 뭐 항상 여쭤보는 겁니다. 예, 대부분 또 전문가들한테 여쭤보면 한국 시리즈는 이 팀과 이 팀이라고 하는데 정인한매도 그렇게 예측을 하실지 어떤 팀이 한국 시리즈에 진출할까요? 삼성 가겠습니다. 아, 예. 아, 저도 일단 객관적인 수치로는 삼성이 예? 앞서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거의 예측대로 가더라고요. 예. 이게 네. LG와는 좀 다를 것 같아요. LG는 네. 가을 야구에서 좀 두산에 좀 이렇게 울렁증 같은 게 있었는데 삼성은 지금 그런 게 없거든요. 이런 점도 아마 좀 네, 삼성이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시리즈에 직행해 있는 KT는 어떤 팀이 올라오길 바랄지 궁금합니다.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 당신의 팀이 가장 빛나는 순간 스포츠 스포츠 박태원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더가웃 안팎의 이야기들을 안주삼아 듣는 야구 한잔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 문화일보 정세영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규 시즌 우승팀 KT는 정말 마음속으로 어떤 팀을 응원하면서 플레이오프를 볼까요? 일단 네. 수치적인 면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두산을 응원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KT는요? 네, 일단 예. 올 시즌 상대 전적에서 앞선한 팀입니다. 뭐 9승 7패로 조금, 예, 조금에 앞서고 있었고요. 반대로 삼성에겐 6승 1무 9패로 열세에 놓여 있었거든요. 또 만약에 두산이 삼성까지 꺾고 온다면 또 그만큼 또 피로도가 쌓이는 상황이잖아요. KT 입장에서는 이거를 좀 바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세영 기자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엄청 지친 두산이 올라오기를 그래야 그렇죠. 우승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그 선수들한테 진짜 물어보니까 한 5경기 포스트시즌 경기를 치르고 나면 진짜 처진대요. 몸이 처지겠죠. 네, 네. 너무 집중력이 집중도가 너무 이제 그렇죠. 집중되는 경기라서 네. 진짜로. 그러니까 내일은 없다. 네, 그런 내일은 없으니. 예. 근데 내일은 지면 없으니까 이기면 또 내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내일 또 내일은 없으니까 아, 이 압박감 스트레스 장난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KT야말로 예전에 두산이 정규 시리즈 1위를 하고 기다렸다가 네. SK한테 한번 그렇죠. 없앳 당했죠. 없앳 당한 적이 예. 있습니다. 그게 2018년이었습니다. 너무 오래 쉬면 아, 그렇죠. 이 실전 감각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일단 KT는 그래서 실전 경기를 많이 잡아놨어요. 그게 좀 눈에 띄는 저 변화인데요. KT 같은 경우에는 3일부터 훈련을 재개했는데 지금 자체 청백전, 뭐 대학팀 대신 프로팀과의 또 연습 경기 이렇게 잡아놨는데 일단 8일, 9일,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김해 상동구장에서 예, 롯데와의 연습 경기를 치를 예정이었는데 이 사정상 이 좀 취소가 됐고요. 9일 롯데전 그리고 11일 한화의 연습 경기 또 13일에는 고척돔 현장 적응 훈련 이렇게 이어질 예정인데 이강철 감독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실전 그리고 중간중간 라이브 피칭을 많이 해서 선수들 네. 타자들의 이 투수 보는 공을 보는 눈을 키우겠다 이런 각오를 밝혔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승은 KT? 어우크? 저는 삼성이 올라오면 모를 것 같아요. 아, 모를 것 같다. 모르겠습니다. 아, 모르겠어요. 이게 또 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전 3선 승제가 아니고 3전 2선 승제로 플레이오프를 하니까 이게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짧게 아. 하고 올라오기 때문에 네. 오히려 경기를 한 경기 더 한두 경기 더 한 그 플레이오프 승자가 좀 유리할 수도 있다. 한국 시리즈는 몇 전 몇 선 7전 아. 4선 그대로 그대로 한국 시리즈니까. 네. 아, 그래서 한국 시리즈가 7차전까지 가면 네. 22일까지 그렇죠. 그 추운 22일까지 가는군요. 좋습니다. 일정이 남아있는 뭐 KT, 두산, 삼성 제외하고는 다른 팀들은 지금 마무리 훈련 체제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가을 야구에 탄력한 5개 팀을 일단 모두 마무리 훈련에 돌입을 한 상황인데요. 일례로 SSG 같은 경우에는 인천과 강화로 이원화해서 마무리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군 주축 선수들은 오늘부터 30일까지 23일간 3일 훈련, 1일 휴식 요 텀으로 진행이 됩니다. NC와 롯데, 기아 하나 역시 날짜는 조금씩 다르지만 지난주부터 모두 마무리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치른 키움은 1군 주전 선수를 제외한 퓨처스팀 선수들과 신인 및 육성 선수 위주로 마무리 훈련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출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어요. 제가 명단 한번 불러드릴게요. 김진성, 임창민, 신재웅, 정우윤 이런 선수들이 다 한국 시리즈 우승 경험이 있는 이런 선수들인데 예.
30대 중반이 넘었다는 이유로 좀 방출이 되고 있고요. 또 30대 초반인 삼성의 임현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평균 자책점이 51경기에서 1점대 투수였습니다. 네. 이런 선수들도 방출되고 있고 또 프로에서 같이 명한 1, 2라운드 선수들까지 방출되는데 지금 각 구단들이 이제 코로나19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지면서 선수단 몸집 줄이기에 지금 나서고 있고요. 그 예로 지금 올겨울에 더 많은 방출 이론이 예상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구조 조정이라고 일종의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 네. 근데 이제 방출된 선수들은 그럼 또 자기의 그런 잡을 또 찾아 헤매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팀을 찾아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그래서 요즘에 각 구단들이 아침마다 확인을 한다며 이 선수 어디서 방출 혹시 됐을까? 아~ 됐을까 하면서 기다린 서로 이제 레이더망을 돌리면서 있을 수 필요한 네. 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진성, 임창민, 신재웅 또 정상호, 정의윤 선수 또 좋은 팀을 찾아서 또 좋은 활약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추신수 선수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네, 지난 6일 공식적인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제가 현장을 다녀왔거든요. 한 시즌을 돌아보면 느낀 감정들, 또 한국 야구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전했습니다. 뭐 가장 궁금한 부분은 역시 앞으로의 거취랑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팀 그리고 가족 등과 좀 진지하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 같다고 말한 만큼 좀 현역 의지가 크다고 보는데요. 네. 길게 뭐 끌기보다는 11월 안에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수술 여부도 달려있기 때문인데요. 예. 현재 추신수 선수는 왼쪽 팔꿈치 인대가 좋지 않습니다. 올해 외야 수비를 할 때도 어려움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선수 생활을 이어간다면 바로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문학구장을 방문을 했어요, 최근에. 예. 그런데 추신수 선수 락커룸에 이 그 국제 택배 상자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 그 뭔가 스파이크 같은. 뭐 스파이크 유니폼 모든 거를 짐을 다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추신수 선수 진짜 가는 거 아니냐? 안 돌아오는 게 아니냐? 근데 그 SSG 측의 답변은 원래 추신수 선수가 한 시즌이 끝나면 그렇게 다 집으로 물건을 또 보낸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안 온다 이런 말이 없었고 그 정도까지는 걱정해도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추신수 추추 트레인 상징성이 분명히 있는. 그런 뭔가 팀을 응집시키고 결집시키는 맞습니다.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돌아오세요 꼭. 예. SSG는 이제 김광현 선수가 오냐 마냐 뭐 네. 잠깐 그런 게 추신수 선수도 우리 김광현 씨와 좀 같이 뛰고 싶다 이런 또 의견도 냈다는데 네, 어떻게 되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아직 뭐 추신수 선수도 거취를 정한 건 아닌데요. SSG 만약에 잔류한다는 가정 하에 김광현 선수 함께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김광현 선수는 2019 시즌을 마친 뒤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서 세인트루이스와 계약을 하면서 메이저리그에 진출을 했는데요. 이번 시즌을 끝으로 계약이 만료가 됐습니다. 만약 KBO 리그로 돌아온다면 무조건 SSG 유니폼을 입게 되는데요. 올 시즌 내내 선발 로테이션 고민을 해야 했던 SSG로선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추신수 선수는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김광현에게 같이 뛰고 싶다고 얘기했다.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 감독님들 중에서 혹시 자리를 옮기거나 팀을 떠난 감독님 얘기 잠깐 해주시겠어요? 일단 윌리엄스 감독이 최근에 단장 사장이 동반퇴장하면서 윌리엄스 감독도 교체가 됐는데요. 기아의? 예, 기아의 윌리엄스 같은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을 유일하게 채우지 못한 외국인 사령탑이 그래요? 됐습니다. 예? 나머지 지금 감독 보직 여파 그 변경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그 이외에는 없을 것 같다는 게 야구계 시선입니다. 그렇군요. 아, 감독님들 또 교체될 수 있는 팀도 있다고 소식은 들었는데 뭐 시즌이 끝나면 또 그 윤곽이 드러나겠죠. 한국 시리즈가 이제 끝나봐야지 예, 그때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야구 한잔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문화일보 정세영 기자,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입니다. 박태원의 스포츠 스포츠.